나른한 오후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차 한 잔의 여유 어떠세요? 시선을 사로잡은 붉은 빛깔과 공기 중에 퍼지는 은은한 향기, 천의 얼굴을 가진 홍차의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홍차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서 아직은 겨울의 향기가 남아있는 청주시 운천동의 울리단길을 찾았습니다. 이 아담한 건물들과 상가들을 보면 울리단길에서만 이상 향수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거리를 감상하면서 산책하는 재미, 이곳에 오면 혼자 와도 외롭지 않더라고요. 옛 감성을 자극하는 듯 정겨운 분위기. 청주의 명소로 자리 잡은 운리단길 한켠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카페 한 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운치 있는 운리단길과 참 잘 어울리는 이곳, 바로 홍차 전문 카페입니다. 분위기 정말 좋지 않나요? 우와. 방문객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듯한 조명 아래 홍차와 관련된 소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요. 유럽의 감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앤티크한 소품들. 고풍스러운 카페 이곳저곳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거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페가 정말 예뻐서 일단 눈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래 커피 위주의 티타임을 즐겨왔었는데 홍차를 한번 알아볼까 해서 와봤습니다. 아, 예, 그러셨어요. 저희 티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알고 드시면 더 맛있는 홍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홍차를 마셔볼 생각하니까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일단 홍차란 어떤 차일까, 그 정체가 궁금한데요. 사실 홍차는 녹차와 거의 비슷한데요. 같은 차나무에서 나오는 잎으로 만듭니다. 아, 그러니까 홍차랑 녹차 같은 나무라는 거죠? 네, 사실은 그렇기는 한데 이제 만드는 재다 과정이 살짝 달라요. 녹차는 그냥 찻잎을 그대로 만들었을 때 녹차가 되는 거고, 이 찻잎을 산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산화 과정을 80% 이상 진행시켜서 만든 찻잎으로 만든 게 홍차입니다. 산화되는 과정에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영어로는 블랙티라고 하고요. 우려낸 수색이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우리는 홍차라고 부릅니다. 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홍차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녹차 잎으로 만드는데요. 수확한 찻잎을 말리고 산소와 접촉시켜 찻잎의 엽록소를 없애는 산화 과정을 거치면 붉은 빛깔의 홍차를 맛볼 수 있죠. 산화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빛깔과 종류의 홍차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홍차예요? 아, 예. 와, 거의 한 벽면을 다 채우고 있는데. 저희가 오픈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80여 종의 홍차를 취급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일부인데, 원래는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제 몇천 종의 홍차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도 있지만 사실 차의 종류를 좀 나눠보자면 이런 스트레이트 티가 있어요. 아, 스트레이트 티요? 아, 예. 스트레이트 티라는 거는 한 지역에서 나는 홍차를 모아서 만든 것을 스트레이트 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블렌디드 홍차입니다. 아, 이게 섞은 건가요? 그렇죠. 요거는 두 개 이상의 지역의 홍차를 섞어서 이제 균일한 맛을 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이트 티는 그 매년 농사에 따라서 맛의 유동성이 생기거든요. 요거는 이제 커피로 보자면 아메리카노처럼 이제 시간이 지나도 항상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해 만들어지는 홍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커피나 위스키처럼 홍차도 이렇게 블렌드를 하는군요. 네, 이제 차도 이제 티 블렌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블렌드를 차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가양된 홍차도 있습니다. 이제 홍차에 보통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과일이라든지 향기로운 꽃, 달콤한 초콜릿, 캐러멜 이런 향을 입혀서 처음 드시는 분들도 이제 좀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차예요. 저는 홍차하면 얼그레이 요 정도, 밀크티 요 정도 알았었는데 종류가 정말 많네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홍차. 알고 보니 홍차는 세계에서 소비되는 차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차라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향긋한 맛과 향을 느껴볼까요?
이렇게 찻잔이나 이 그릇들이 너무 예뻐요. 하나의 예술 작품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왜 녹차나 다른 차를 마실 때는 다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홍차도 다기가 필요한가요? 아, 사실 격식 있는 자리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티팟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설탕이나 밀크저그, 우유, 그리고 이제 물론 차가 있어야겠지만, 그리고 잔, 스트레이너, 스푼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죠. 그렇긴 한데 집에서 편하게 드실 때는 그냥 차와 머그컵 정도가 있어도 드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지는 않네요. 맛있는 홍차 만드는 법 배워볼까요? 미리 예열해둔 티팟에 찻잎을 넣고 90도 정도의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정확한 양의 찻잎을 정확한 시간 동안 우려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3분을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려고 하는 이 차는 어떤 차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차는 영국에서 제일 많이 먹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라고 하는 홍차예요. 이거는 이제 너무 편하게 부르는 차라 노멀티, 그냥 차 하면 이제 브렉퍼스트를 얘기합니다. 요거가 제일 많이 먹는 차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스트레이트로 많이 먹어요. 설탕도 다 빼고 물에 순전히 우려서. 원래는 설탕이랑 먹나요? 영국 사람들은 요 우리나라의 스트레이트 방식보다 조금 더 진하게 차를 우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유를 살짝 넣어서 먹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시간에 맞게 우려낸 홍차. 찻잔에 거름망을 올리고 찻잎을 걸러내줍니다. 은은한 향기. 맛보기도 전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일단 향이 확 풍겨져 나오고 이 수색이 너무 예뻐서요. 벌써 즐거워요. 그렇죠. 아직 마시지 않았는데도 벌써 즐겁습니다. 잘 우려진 차 보면 두근두근해요. 네. 붉은 빛이 매력적인 홍차.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기분이 벌써 상긋해지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은은한 맛이 매력적인 홍차. 우유와 설탕을 넣어 영국식으로 즐겨보면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밀크티라고 부르는 방식이죠. 어때요? 이렇게 부드럽게 목 넘김이 가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참 좋네요. 네, 우리가 요거를 밀크티라고 부르죠. 우유가 네, 들어갔으니까. 그쵸? 영국에서는 우유가 들어간 지금 이 상태를 티라고 이걸 하고요. 티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유가 들어가 있지 않은 아까 스트레이트 티를 블랙티라고 구분합니다. 아, 블랙티. 한가로운 오후 시간. 한 모금 한 모금. 여유롭게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홍차. 이번에는 초보자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홍차를 만나볼까요? 세계 3대 홍차 중 하나라는 다즐링. 그리고 얼그레이에 과일 향을 입힌 레이디 그레이 홍차입니다. 이 다즐링은 인도에서 나오는 홍차입니다. 세계 3대 홍차 중에 하나고 머스켓 향이 난다고 하는 홍차의 샴페인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제일 유명한 홍차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쪽 홍차는 이제 가향 홍차, 플레이버드 티 중에 하나인데 많이 알고 계시는 얼그레이의 레몬과 오렌지 향을 살짝 섞어서 만든 레이디 그레이 홍차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너무나 맛있는데 홍차가 좀 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가 입맛, 그런 분들은 또 어떤 팁이 있을까요? 제가 우려드리면 괜찮으실 텐데 제가 맨날 우려드리는 건 아닐 테니까 네? 티푸드를 좀 같이 드셔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홍차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티푸드라는데요. 예, 네, 맞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스콘인데 이제 스콘만 따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클로티드 크림과 달콤한 과일잼을 스콘에 동시에 발라서 홍차랑 먹는 것을 크림티라고 합니다. 그렇게 크림티로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제일 유명하게는 그거 외에는 이제 달콤한 케이크, 이제 빵과 버터, 비스켓 이런 게 있겠습니다. 달콤한 티푸드와 함께라면 홍차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겠죠? 이런 크림티는 18세기 이후 유럽에서 귀족층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했는데요.
가족 혹은 지인들을 만나면 빠지지 않았던 홍차와 디저트. 그러다 보니 애프터눈 티파티라는 독특한 차 문화도 생겼다고 합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이제 공작 부인이 이름이 안나 마리아라는 사람인데 이 안나 마리아는 사람이 이제 애프터눈 티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배가 고팠어요.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너무 텀이 기니까. 네. 그래서 아 간식을 먹고 싶은데 간식을 달래기에는 아 좀 그렇고 차를 먹으면 티포드를 주니까 그걸 허기를 채워야겠다. 그래서 차를 주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차를 달라. 그래서 티포드랑 배를 채우고 이제 그렇게 먹다가 옆집 사람도 부르고 앞집 사람도 부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왕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배고파서 시작한 작은 티파티 모임이 점점 사교적으로 발전을 해요. 그게 이제 애프터눈 티 문화의 시작입니다. 올해로 벌써 7년째 운영 중인 홍차 전문 카페. 홍차 선물 세트를 판매하는 등 홍차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증근 대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맛있는 차를 선보이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홍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차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안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첫 번째가 일단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차를 맛있게 우려야 되는데 그래서 레시피를 계속 연구하고 이 차는 이렇게 우렸을 때 맛있고 저 차는 이렇게 우리면 더 맛있고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내고 그리고 밀크티도 파우더를 쓰지 않고 직접 여기서 만들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진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다양하고 매력적인 홍차의 세계를 모르셨다고요? 독특한 맛과 향 그리고 즐거운 시간까지 선물해주는 홍차와 함께 일상의 여유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우울한 날 기분 전환이 필요하시다고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맛있는 홍차 한잔 추천합니다.